벌써 밤이 됐구만. 맛있는 피를 찾으러 어디 한번 돌아다녀 볼까나. 자. 아니. 저 녀석에서 싱싱한 피 냄새가 나는군. 온몸에 있는 피를 천천히 빨아먹어 천천히 죽여주지. 아주 천천히 말이야. 슬쩍? 학교 다녀왔습니다. 진짜. 뭔 냄새야? 바로 종일 신었더니 무슨 신발에서 송곳창 냄새가 났잖아. 극혐. 뭐야? 며칠에 아무도 없지? 엄마 있을 시간인데. 몰라. 귀찮아, 피곤해, 안 해. 손 씻어야 되는데, 손 씻기도 귀찮고, 샤워하기도 싫고. 나중에 엄마 오면 다 씻었다고 해야겠다. 꼬마 녀석이 집에 혼자 있잖아. 녀석의 목을 물어뜯어서 싱싱한 피를 모조리 빨아들여 주지. 아, 그건 그렇고 오늘 땀을 좀 흘렸더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뭐야? 저 뜨당에서 뭐 이런 신내가 다 나? 어우, 냄새와. 그래도 안 씻을 거야. 귀찮거든. 아이고, 배 아파. 똥똥똥. 아이고. 휴지가 없네? 뭐 어쩔 수 없지? 와우, 시원하다. 뭐 휴지가 없는 게 흠이긴 했지만 뭐 멀리만 되니까. 아유, 잘 먹었다. 아유. 아, 저 녀석은 냄새나고 역겹긴 하겠지만 그래도 싱싱한 피라고. 저 녀석의 피라도 먹어야 되겠구만. 즐거. 자, 잘 먹겠습니다. 뭐야? 아우, 정수리에서 시궁창 냄새다. 머리를 며칠째 헹궈봤더라. 몰라, 이게 뭐라. 목사님, 이번 설교도 정말 감명 깊었어요. 아,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라. 아까 그 냄새나는 꼬맹이는 실패했지만 저기 지나가는 저 노란색 머리 아줌마는 꼭 성공하겠어. 온몸에 있는 피를 쪽쪽 빨아먹어서 말라깽이를 만들어주지, 이 뚱뚱한 아줌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완영하여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옆집 총각도. 자, 잘 있어요, 총각. 저 아줌마 갔나? 아유. 잠깐만, 못 된다. 잠깐만.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구나. 아유. 어? 어? 아주머니? 이냐면 초반 아니오? 어, 네네, 아주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니, 내가 마늘을 땄는데, 이거 너무 많이 따가지고 말이야. 이거 마늘이네. 이거. 저 주식이에요? 좀 같이 갈래? 중각? 중각이 아니지? 같이 갈래? 아이고, 마늘이 이렇게나 많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어. 아, 네. 이거 근데 마늘이 너무 많은데. 옆집이 이사온 저 총각이 아니오? 이것도 좀 나눠줘야겠네. 총각! 피를 먹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다름이 아니고,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네. 이거 마늘을 많이 줘가지고, 마늘 좀. 좀 가져봐. 마늘! 제가 왜 이러지? 이상한 총각이네. 갔나? 인간 녀석들은 역시 방심해서 안 될 녀석들. 이 마늘다! 빨리. 정말 이대로라면은 오늘 중에 싱싱한 피를 한 번도 못 먹겠잖아. 어디 주변에 사람 있는 데로 가서 꼭 피를 먹어야겠어. 저쪽에서 드디어 사람이 오는구만. 이번에는 녀석이 머리통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온몸에 있는 피를 쪽쪽쪽 빨아먹어주만. 기대가 되는군. 힘들어서 고리집에 가지도 못하겠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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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일이면 죽겠구만. 하자. 저게 뭐야? 저거는 숨쉬는 송장이잖아. 저런 피를 어떻게 먹어? 그냥 가야겠다. 배고파. 오늘도 싱싱한 피를 한 방울도 못 먹었잖아. 저거 뭐야?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네. 하늘만큼 땅만큼 대단한 헬리콥터는 없네. 좋았어. 인간 녀석의 피는 못 먹겠지만 전 너구리 다임은 인간 같은 녀석을 한번 피를 쫙쫙 빨아먹어주지. 잘 먹겠습니다. 난 내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이리 와, 이 너구리 닮은 녀석아! 뭐지? 뭐야, 이 녀석은 왜 피가 안 나? 다시! 뭐야? 이 녀석은 뭔데 피가 안 나지? 저는 기계인데요? 진짜 오늘도 피 한 방울 못 먹고 이렇게 지내는구나.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꼬불꼬불 맞죠, 올라면?